인터폴, 인터폴, 인터내셔널 폴리스. 어디, 이거 어디서 들리는 소리야 이거? 인터폴, 인터폴, 인터내셔널 폴리스. 인터폴, 인터폴, 인터내셔널 폴리스. 나는 국제경찰 네고시에이터 정순화 경사입니다. 아, 정순 씨, 한국말 잘할 자신 있어요? 당근 바타지. 그럼 한국말은 어디서 배우셨어요? 할머니가 한국분이십니다. 애미야, 아이 간밤에 뭘 했길래 애비가 아침부터 코피를 다 흘리냐. 아니 저거 낮에는 군병이처럼 자빠져 자고 있다가 밤만 되면 날뛰고 저지랄이야 저거. 아이 그만하세요. 아니 뭐라도 먹여가면서 좀 노력을 해라. 그러다 애비 죽었다 이 잡거사.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협상 가능하시겠습니까? 협상의 첫 번째 원칙, 범인의 감수성을 건드려다. 이게 용의자 신상 파일입니다. 저 자식이 보석상 하준수. 하준수, 너를 기다리는 너의 가족들을 생각해라. 하나밖에 없는 너의 남동생은 집안 형편이 가난해 학업을 그만둔 예술 고자 태생이다지. 고자라고? 예술 고자 태생이요. 아, 예술 고자 태생 맞죠? 그리고 얼마 전 결혼한 너의 여동생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주말마다 재수생과 외도한다지. 재수생과 외도를 한다고? 아니 재수생 과외도 한다고요. 아 차차차 재수생 과우 과외 재수생 과외 맞냐? 아니 정말 아니 한국말을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개똥같이 배워가지고. Sorry. 내가 아는 거 잘 봐요. Sorry. 준수야, 네가 지금 법정에 딱 가서 잘못했다 말 한마디만 하면은 형량도 다 줄여줄 거야. 그래, 말 한마디에 천냥비도 갚는다 했다. 그럼 그럼 준수야, 너 생각 잘해야 돼. 네가 불법으로 보석 팔아서 번 돈 다 네 돈 같지? 네 거 아니야? 요즘 따라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너. 준수야, 이제 그만 자수하고 손 씻자. 너도 이제 번듯한 직장 하나 구해야지. 공무원 시험 합격은 애드립. 고깃중개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도 애드립, 애드립. 지금 장난쳐! 어? 이 여자 인질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이거지. 준수 씨 인질 좀 어떻게 해봐요. 협상의 두 번째 원칙, 인질이 여성일 경우 인질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파악해봐요. 윤미설, 지금 괜찮습니까? 네, 아직은 버틸만 해요. 버틸만 하시다고요? 네. 그럼 한 병만 더 시킬까? 네. 아, 이거 자몽 맛 소주라서 순해서 괜찮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너랑 술 먹고 어떻게 해보려는 거 아니니까. 아, 근데 이거 어떡하지? 오빠 술 먹으면 더워서 바지 못 입고 있는데. 교환할 겁니까? 인질 교환하겠다. 뭐라고? 어, 거기 너. 미? 그래, 애들이 너. 일로 와. 이거 전기 충격기인데 위급할 때 사용하세요. Thank you. God bless you. 민수야, 오빠 블루베리 맛도 가져올게, 알았지? 오빠 술 먹고 어떻게 해보려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마. 오빠 그 정도로 쓰레기 아니야. 자, 빨리 도망가! 빨리 와! 도망가! 전수씨! 전수씨 조심하세요. 걱정 마십시오. 이런 밀수 전문 놈들은 경찰을 쏘면 일이 커질 거다 알기 때문에 저를 절대로 쏘지 않습니다. 뭔 소리예요? 하준수를 수사하던 경찰들은 죄다 실종됐답니다. 왓! 아, 그건 왜 이제 얘기해? 아, 김영사, 내가 뭐 서운하게 한 거 있어? 네 아들 돌잔치 안 가서 그런 거야? 자, 아주 아주 진정해. 너 만약에 그 형사 쏘고 이번에 감옥 가면은 평생 독방에서 산 송장으로 살게 될 거야. 나는 그냥 송장이 되겠지. 이럴 줄 알았으면 소고기나 실컷 사 먹을걸. 그 돈에 껴서 내가 무슨 빌딩을 세워보겠다고 대패 삼겹살만 오지게 처먹었네. 이 자식 살려 싶으면 지금 내가 당장 빠져나갈 수 있게 5분 안에 차 준비해, 알겠어? 야 임마, 5분 안에 어떻게 사동차를 준비해? 중고차라도 알아봐라. 요즘 매물 좋은 거 많이 나왔더라. 아, 지금 당장 차를 어떻게 구해요? 그럼 보배 드림이라도 알아봐. 졸려 안 해! 너 이거 뭐야? 너 이거 뭐야? 꺼내! 아이고 씨. 뭐야? 너 이거 전기 충격기 아니야? 면도기입니다. 이걸 진짜 누굴 바보로 하나? 진짜. 그럼 네가 해봐. 위.
입으로 소리 내지 말고! 진짜 하라고? 미안해. 진짜 해! 빨리 안 해! 노! 어? 일렉트로닉 일렉트로닉 샵 넓은 소리가 왜 이러지? 하초설 요모호 에미야 나도 목소리에 오토튠 걸렸다 이것 좀 봐봐 너무 재밌다 공무원 시험 합격은 해두니 네 시커터는 잡아라 감독님. 아니 근데 우리 이번 영화 예. 신기한 동물 사전인데 배경이 네. 영국이잖아요. 우리 영국 가서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요 다 CG로 찍습니다. 아 그래요? 자 CG맨 들어오세요. 자 우선 이분이 네네네. 그 우리 영화에서 새똥구리 역할. 자, 반갑습니다. 똥또똥똥똥 아, 예. 예. 아, 예. 그리고 이분이 네네네. 쇠똥구리 똥 역할 아, 또, 예. 예.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 끝에 분이 네네네. 요즘 가장 핫한 네네. 예, 미세먼지 역할 알겠습니다 아, 예. 아. 자 미세먼지부터 준비해 주세요 아. 자 미세먼지 준비할게요 좋습니다. 네, 준비된 거예요. 예. 자, 일단 인석 씨는요. 어, 예, 예. 주인공이니까 네. 여기 가방 안에 들어가 계시다가 네. 이따 쇳똥구리가 가방을 건드릴 때 아. 그때 나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방 예, 안에 예. 들어가 있을게요. 가방이요? 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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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안에 들어가 있다가 나오겠습니다.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 가방에서 도망친 괴물 쇳똥구리가 똥을 굴리면서 도망치는 장면이에요. 자, 레디! 액션! 야, 이 미친 자식! 컷! 컷! 괜찮아요? 아니, 쇳똥구리 다리를 찢으면 어떡해요? 미친 거야? 야, 이 새끼야! 똥의 얼굴이 어딨어, 이 새끼야! 내가 똥인데 네 발에서 똥 냄새가 나. 아니, 싸우지 마시고! 보르장 쳐! 아니, 싸우지 마시고 좀 진정하세요. 자, 그만들 하시고 계속해서 쇳똥구리가 똥을 굴리시면 됩니다. 자, 레디! 액션! 죽어! 아, 놔봐요! 죽어라! 아, 잠깐 놔봐요! 좀. 죽어, 이 새끼야! 아, 죽어! 아, 놔봐! 내 한 번에 찢어졌어! 죽어! 아, 좀 놔봐! 아, 아, 괜찮으세요? 아, 똥을 죽이면 어떡해요! 아, 아 괜찮으세요? 재석씨! 재석씨! 아! 어? 아! 아! 괜찮으세요? 감독님! 예. 이 자식 똥 쌌어요! 너 똥 쌌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냄새가 달라! 안 나! 응습했다.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좀 시켜! 왜 자꾸 나한테 그래? 어? 감독님 다음 장면 가시죠.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예. 두 분이 자꾸 싸우시니까 역할 바꾸겠습니다. 그냥 마법사 하겠습니다. 마법사. 두 분 다 마법사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면은 마법사가 빗자루를 타고 이렇게 날아가는 장면이에요. 예. 자 그럼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레디! 액션!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돼! 자, 이때 바람 불고!
자, 갑자기 비 내리고! 빨리 벗어나야 돼, 여기서! 무슨 일이? 여기서 빨리 벗어! 무슨 일이? 자, 벗어! 벗어. 자, 갑자기 눈 내리고! 여기서 벗어나야 돼, 빨리! 뭐야, 민이다! 민이다! 안 돼, 친구야! 걱정만, 내가 금방 구해줄게! 자, 앞에 육상 빌딩! 수직 상승!